외로울 땐 코인 소개팅. 또 나는 향후 100년간 발행될 화폐량이 미리 정해져 있고 2100만 개까지 발행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 현재는 약 1890만 개 정도가 발행됐고 앞으로는 200만 개가 더 발행될 예정이야. 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풀어야 하는 수학 문제는 꽤 어려운 편이야. 유나의 비밀번호 486 노래 알지? 그런 것처럼 일종의 내 마음의 암호를 푸는 일인데 보통 사람들은 한 5년 정도 걸리지. 일반 PC 한 대로는 5년이 걸려야 풀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비트코인을 캐내는 전용 프로그램과 힘을 모아서 비트코인을 캐자는 모임도 등장했어. 채굴을 위해서는 전력 소모가 높은 고성능 컴퓨터가 사용이 되는데 비트코인 초기에는 채굴 난도가 비교적 쉬워서 일반 PC로도 채굴이 가능했지. 하지만 점점 투자자가 늘고 나랑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숫자가 줄어들면서 문제 난도는 급격하게 어려워졌고 해당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와 전용 채굴기도 나타났어. 다들 좋은 친구들인데 내가 전교 1등을 계속하니까 질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나는 최근에 만들어지는 블록체인 기반 코인들과는 다르게 결제나 거래 관련해서 시스템, 즉 화폐로서의 기능에 집중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전교 2등인 이더리움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전될 수 있는 플랫폼적인 기능을 하고 또 그마다 많은 코인이 만들어지는데 기초 플랫폼을 제공했거든. 코인 소개팅. 그런데 나 비트코인은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암호화폐라서 그런 것도 있고 한 가지 기능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저번 시험은 어땠어? 성적은 잘 나와? 당연하지. 말을 마.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또 쉬워져야 되잖아. 근데 나도 그런 과정을 꼭 거쳐. 암호화된 내 마음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주고 또 내 공부를 하다 보면 쉬워줘야 될 타이밍이 오는 거지. 또 채굴을 계속하다 보면 한정된 양에 따라서 채굴 보상 방식이 반감하게 되거든. 보통 4년 주기로 이루어져 있고 나는 이걸 반감기라고 불러. 쉽게 설명하자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인 거지. 이 비트코인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런 반감기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많은 투자 자본과 투기성 자본이 유입되고 있어. 2016년 7월 9일 미국, 호주, 핀란드,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이 여러 나라에서 반감기를 축하하는 파티를 열기도 했어. 실제 보상은 반토막이 났지만 그만큼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의미에서 나를 위한 파티까지 열어주신 것 같아. 코인 소개팅! 저를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코인 소개팅에서 시청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나도 소개팅남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